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미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굉장히 슬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엄청난 역사인데도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은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그저 즐겁게 즐기고 파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어려운 곳을 찾아볼 때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복정동 지역에 성탄절 절기에 밤거리를 이렇게 성탄 장식으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정동에 사시는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고 이 주민들 또 우리 복정동에 있는 여러 많은 우리 상가들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성탄절 절기만이라도 성탄절 밤거리를 좀 환하게 밝혀드려서 새 삶의 소망을 좀 가질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꿈을 잃지 말고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 비축제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많이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가 조금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에서 올해는 끝났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시에서 또 구에서 좀 더 협력을 미리 잘 의논해서 경원대학에서 우리 교회까지 이르는 이 복종동 상가 거리가 활기가 넘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비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종동 주민 모두와 또 우리 수정구에 있는 모든 구민들, 성남 시민들 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성탄의 놀라운 축복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래 기다리셨던 점등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점등 스위치가 준비된 곳으로 잠시 이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등 스위치는 유기성 목사님과 윤기천 수정구청님, 구청장님 그리고 김정순 자치위원장님, 정종삼 시의원님, 이재호 시의원님께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같이 앞쪽에 자리해주셔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등을 할 텐데요.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제가 지금부터 5부터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5부터 카운트를 하고 점등이라는 말을 외칠 때 이 구호와 함께 점등 스위치를 모두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카운트 저희 모두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네. 그럼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점등! 네. 지금 복종로의 환하게 사랑의 빛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또 이 빛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 복종로 빛축제는 오늘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둘째로 문화축제가 12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곳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곳 복종 금수광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벼룩시장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요. 12월 14일과 21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요. 저희 선한목자교회 1층에 있는 카페 코이노리에서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커피와 캐롤, 재즈가 함께하는 아름다운